이렇게 자리를 제공해 주신 한인회에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둘로스에서 회계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김진배 회계사고요. 제가 개업하기 전에는 그 조지에서 가장 큰 현지 회계법인인 그 H&W라는 현지 회계법인에서 텍스 매니저로 일을 했습니다. 그 H&W라는 회사는 제가 재직하 당시에 약 350명 정도의 직원이 있는 굉장히 큰 회계법인입니다. 미국 전체에서도 50위 안에 드는 그런 회계법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다소 많은 양의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 세무라는 게 각자 개개인마다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 여러분들이 직접 그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신 질문에 대해서 커버를 못하고 지나간다면 나중에라도 전화나 이메일 주시면 최대한 그 도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볼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로 작년 연말 그리고 올해 연초에 아마 그 지상이나 그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그 피지컬 클리프라는 것에 재정 절벽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배경과 그 결과 그리고 2012년도와 13년도 세금 보고서에 많은 영향을 미칠 그런 변동 상황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볼 것은 이제 2012년도 개인 세무 보고 관련해서 누가 개인 세무 보고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세무 보고 양식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에게 해당이 될 만한 조정 항목들 그리고 감세 항목들을 함께 살펴보고 절세 계획안들을 몇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볼 것은 비즈니스 세무와 관련해서 그 비즈니스 형태의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의 장점과 단점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고 비즈니스 세무 보고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언제까지 보고해야 되는지 그것들을 보고 몇 가지 비즈니스 세무 관련된 변동사항들을 함께 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IRS 감사와 관련해서 그 몇 가지 사항들과 그 IRS 감사가 강화될 것이 예상되는 그런 부분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지컬 클리프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미국 연방정부가 연간 1조 달러가 넘는 적자를 기록을 합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은 연방정부의 지출이 급속도로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미국 중간 가계소득이 증가한 그 속도에 비해서 미국 연방정부의 지출이 무려 12배 이상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합니다. 1970년도부터 2010년까지의 그 자료를 토대로 보고가 된 것인데요. 자, 이렇다 보니까 그 미국 연방정부가 드디어 파산 직전에 이르릅니다. 2011년도 8월 달에 그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첨예하게 대립을 하면서 그 부채 상한선에 대해서 그 논의를 하는데요. 자, 그때 결론점을 얻기 위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약속을 한 가지 합니다. 2013년 1월부터 향후 10년 동안에 그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를 1.2조 달러 해소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법안을 마련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죠. 또 그때와 때를 맞춰서 그 2013년도 1월부터 여러 가지 그 개인과 비즈니스들에게 많은 절세에 도움이 되었던 그런 절세안들이 효력을 소멸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13년도부터 개인뿐만이 아니라 많은 비즈니스들에게 세금이 부담이 불가피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그래프는 그 미국의 그 중간 그 가계소득 증가와 그 연방정부의 지출이 늘어난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그 밑에 보이는 파란 선이 중간 가계소득 증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1970년도부터 2010년 사이에 불과 24.2%밖에 증가하지 않았는데 연방정부의 지출은 무려 300% 가까운 그 증가가 이루어집니다. 이 연방정부의 주소득은 세금인데요. 자,
어느 부분에서 많은 세금이 거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그 인디비주얼, 그러니까 개인 소득세로부터 47.4%의 소득을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2012년도 자료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그 소셜 시큐리티 택스, 그러니까 직원과 고용주가 함께 부담하는 그 소셜 시큐리티 택스가 35.6%의 그 연방정부 소득원이 되는 것이죠. 그 밖에 그 법인세라든지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첨예하게 이제 또 대립을 하다가 결론은 내리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급기야는 2012년도가 지나서야 2012년도에 변동을 주는 그런 법안들을 만들어내는데요. 그렇게 민주당과 공화당이 의견을 좁히지 못하는 데는 커다란 시각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세금 인상을 통해서 그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를 줄이려는 그렇게 보고, 반면에 공화당은 세금 인상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연방정부의 지출을 줄여야 된다, 그래서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3년도 1월 초에 그 법안이 이제 그 통과되고 오바마 대통령이 사인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1월에 결정이 남으로 인해서 그 세무보고 시기가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IRS가 1월 30일부터야 개인 세무보고서를 받을 준비가 됐는데요. 사실은 아직도 많은 양식들에 대해서 IRS 시스템 자체에서 업데이트가 안 되었기 때문에 개인 세무보고뿐만 아니라 많은 비즈니스 세무보고를 아직 받을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해 초에 통과가 된 법안을 그 아메리칸 텍스 릴리프 액트 오브 2012라고 아추아라고 부릅니다. 2012년도와 13년도 세금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2013년도에 영향을 주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결정이 되었는데요. 아직도 그 연방정부의 그 지출을 줄이는 것과 그 연방정부의 부채 상한선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2013년도에 변동되는 세금 그 법안은 그 고소득자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안겨주는데요. 그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39.6% 세율이 1993년 이후에 다시 이제 그 적용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부부가 합동 보고할 때에는 그 소득이 45만 불 이상일 때, 단독 보고할 때는 40만 불, 부양가족에 있는 미혼자가 보고할 때는 42만 5천 불이 넘게 되면 39.6% 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0.9%의 메디케어 썰택스라는 것이 생겼는데요. 이것은 이제 급여와 자영업 소득에 대해서 이제 부과가 되는 세금입니다. 일정 한도액을 넣으면 0.9%의 엑스트라 택스를 내게 되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메디케어 택스,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급여를 받으실 때마다 소셜 시큐리티 택스하고 이제 메디케어 택스를 내시는데, 소셜 시큐리티 택스 같은 경우에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113,700불까지 내는데, 메디케어 택스는 예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 상한선이 없습니다. 이 0.9% 메디케어 썰택스 같은 경우에는 고소득자들의 경우에 고용주가 부담하는 부분은 내지 않고 그러니까 직원의 부분에 대해서만 직원이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늘어난 것은 그 메디케어 썰택스라고 투자 소득에 대해서 일정 소득이 넘게 되면 3.8%의 캐피탈 게인 택스, 그러니까 인베스트먼트 인컴에 대해서 택스가 더 붙게 되었습니다. 자, 고소득자들에 대해서 세율 인상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고소득자들에 대해서 항목 공제 금액에 대해서 삭감을 하게 됩니다. 일정 금액이 넘게 되면 이제 삭감을 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개인 공제까지도 일정 금액을 넘게 되면
그 일정 금액이 넘는 2,500불마다 2%의 그 개인 공제액을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캐피털 게인 택스도 지난 몇 년 동안 그 최고 세율이 15%였는데 고소득자들에 대해서는 20%로 인상을 하고, 만약에 고소득자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투자 소득에 대해서 메디케어 셔택스가 부과되는 분들은 최고 23.8%까지 세율이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소득자들에 대해서는 그 세금이 크게 많이 늘어났죠. 그런데 이게 올해 이제 법안이 바뀌면서 고소득자들에게만 세금이 많이 인상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많은 분들이 체감하고 계실 텐데요. 소셜 시큐리티 택스가 올해 다시 2% 인상이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가져가시는 금액이 조금 줄어들었을 텐데요. 이것은 그 2010년 세율로 다시 복귀를 한 겁니다. 원래 2010년까지는 지금 2013년 내내 지금 받고 있는 그 웨이시 적용이 됐었는데 2년 동안 줄였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연간 소득이 5만 달러인 분들은 그래서 세금의 부담이 1,000불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만약에 부부가 두 분 다 그 5만 불씩 버는 가정이라면 1년에 2,000불의 그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을 받기 위해서는 40포인트를 쌓아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이 40포인트는 분기당 1포인트씩 해서 10년 동안 포인트를 쌓는 것인데요. 이 포인트를 쌓기 위해서는 그 분기당 최소한의 소득이 있어야만 합니다.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분기당 1,160불의 소득이 있으시면 1포인트를 쌓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소득이 4,640불이면 4포인트가 적립이 됩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새로운 법안입니다. 그 의료비 항목 공제인데요. 항목 공제 하시는 분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그런 항목이긴 하지만 의료비 항목 공제를 하기 위해서는 그 adjusted gross income의 일정 부분을 넘어야 되는데요. 예전까지는 7.5%가 넘는 부분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했는데 2013년도부터는 10%가 넘어야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AGI가 5만 불이신 분이 의료비를 5,000불 이상을 지불을 하셔야만 비용이 생겨야만 그 5,000불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한 것이죠. 만약에 이것이 7.5%였다면 3,750불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했었던 겁니다. 단 이것과 관련해서 예외는 그 65세가 넘는 분들에게는 7.5%가 유지가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못 드리고 지나간 건데요. 이 개인 소득과 세금 부담을 비교한 것입니다. 미국 전체 그 상위 1%가 연방정부가 거둬들이는 개인 소득세의 36.73%를 부담하고 상위 5%가 거의 60%를 부담합니다. 이렇게 상위 5%가 이렇게 많은 세금을 이미 부담하고 있는데 더 세금을 올린다고 하니까 이제 그 고소득자들의 그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자, 기타 변동사항들을 보겠습니다. 기본 공제 금액이 2012년도에서 150불 정도 인상이 되고 개인 공제액도 100불 정도 인상이 됩니다. 그리고 직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전세 효과를 볼 수 있는 그 401k의 납입 한도액도 2012년도에서 1,000불 인상이 되어서 50세 미만인 분들은 17,500불까지 그리고 50세 또는 이상인 분들은 23,000불까지 납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IRS 납입 한도액도 2012년도에 비해서 500불 인상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그 세금 인상안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올해 초에 그 통과된 법안이 다 세금 인상을 만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몇 가지 절세안들이 연장이 된 것도 있습니다. 이 중에 대부분은 없어지거나 아니면 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원래 예정이 되었었던 것들인데요.
첫 번째 거 보면 차일드 택스 크레딧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의 그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그 소득 최소 소득 한도가 3,000불이었었는데요. 이것이 원래는 10,000불이 있어야만 최소한 10,000불을 벌어야만 차일드 택스 크레딧을 주려고 변동 예정이 되었었던 건데 3,000불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공제해주는 250불 그 공제 항목도 유지가 되었고 교육비 관련해서 공제를 받는 것도 없어지려고 했었는데 다시 유지가 되었고 연장이 되었습니다. AMT를 적어놨는데 혹시 본인이 AMT에 속하시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추가 설명 없이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와 관련해서도 몇 가지 절세안들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 50% 보너스 감가상각이 연장이 되었고 또 섹션 179이라고 해서 그 최고 50만불까지 경비처리가 가능한 그 법안도 연장이 되었고 식당이나 리테일 스토어 같은 경우에 그 임프루브먼트 한 거에 대해서 39년으로 감가상각하는 것이 아니고 더 빨리 15년 안에 감가상각을 가능하도록 한 이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이 안도 연장이 되었습니다. 죄송한데 AMT가 무슨 뜻인가요? AMT는 그 Alternative Minimum Tax라는 것인데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원래 취지는 네. 그 돈이 많은 부유한 사람들이 이런저런 방법을 써가지고 세금을 면하는 그런 플래닝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내야 될 세금을 다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세금을 안 내거나 아니면 아주 적게 만드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IRS가 완전히 다른 세금 계산을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귤러 택스하고 AMT 택스를 계산해 가지고 둘 중에 더 큰 거를 부담을 시킵니다. 2012년도 개인세무보고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볼 것은 기본공제액과 개인공제액입니다. 기본공제액은 2012년도에 부부가 합동보고할 때는 11,900불까지 기본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혼 안 하신 미혼자가 보고할 때는 5,950불까지 부부가 별도 보고할 때도 5,950불. 부양가족이 있는 그 미혼자가 보고할 때는 8,700불까지의 기본 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 개인 공제는 한 사람당 3,800불까지 가능합니다. 자, 이 금액들을 보면 사실, 세무 보고를 해야 되는 기본, 최소한도 소득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금액들은 누구나 다 해당되는 것과 관련된 그 금액들을 공제를 받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가령, 미혼자가 5,950불의 기본 공제액과 혼자 보고, 미혼자이기 때문에 혼자 보고 하겠죠. 그럼 혼자 보고 하는 사람이 자기 본인에 대한 개인 공제 3,800불을 더하면 9,750불이 나오는데요. 이 금액이 최소한도의 소득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만큼의 소득이 있다면 이 두 가지 공제만을 통해서 그 소득을 다 줄이고 과세 소득이 제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낼 게 없기 때문에 세금 보고를 안 해도 되는 겁니다. 하지만 비록 그 한도액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세금은 내놓으셨거나 아니면 그 저소득층에 그 제공이 되는 언디컴 크레딧이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세금 보고를 하셔야만 그 환급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그 어떤 양측의 세무보고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파일링 스테러스에 따라서 최소한도의 소득을 보여주는 그 테이블입니다. 하지만 여기 예외가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것은 그 1099을 받으시는 분들은 그 자영업세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최소한도 소득과는 별도로 세무보고를 하셔야만 합니다. 그럼 그 일반적으로 많이 그 개인 세금 보고서에 서로 사용되는 그 1040 양식의 구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모든 소득을 더하시죠. 그러니까 소득에는 이제 급여뿐만 아니라 이자, 배당금 그리고 또
또 비즈니스를 통한 그런 소득들, 그런 모든 소득을 더하고 그 조정 항목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 항목들, 해당이 되는 조정 항목들을 제하시고 나면 그게 이제 조정 후 소득인데요. 그게 Adjusted Gross Income이라는 AGI라는 텀인데요. 그것은 이 AGI라는 말은 앞으로도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AGI에서 기본공제를 하시는 분은 기본공제, 그리고 항목공제를 하시는 분들은 물론 이제 기본공제보다 더 큰 분들이 일반적으로 하시는데 그런 공제 금액을 제하시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개인공제, Personal Exemption을 빼시고 나면 거의 과세소득이 계산돼서 나오죠. 그 과세소득에 대해서 이제 세금이 계산되고 그 세금에서 우선 그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해당되는 여러 가지 감세 항목 중에서 환급이 되지 않는 감세 항목들로 우선 세금을 줄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기타 세금, 예를 들어서 자영업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영업세를 더하시고 나면 그 총세액이 나오는데요. 이 총세액과 여러분들이 이미 내신 세금 그리고 환급이 가능한 그런 그 감세 금액들을 더하셔가지고 비교하셔서 내가 더 내야 되는지 아니면 환급을 받을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 여러분들과 함께 그 1040이라는 양식을 함께 볼 텐데요. 그 조정 항목들과 감세 항목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그 교사분들에게 킨더가든부터 고등학교 12학년까지 선생님들, 그 카운슬러, 교장 선생님들 이런 분들에게 적용이 되는 그 최고 1년에 250불까지 공제 항목이 2012년도에도 연장이 되어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비용이 있는데요. 이 이사비용은 그 26번 항목입니다. 특히 이제 조자 같은 경우에 요즘 좀 줄어들긴 했지만 예전에 많은 분들이 이제 이주해 오시면서 적용이 됐던 그런 항목 중에 하나인데요. 가족의 이동, 그리고 그 가사용품의 그 이동을 위해서 들어간 비용, 그리고 그 교통비, 숙박비, 뭐 파킹이나 톨비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만약 물건을 옮기시면서 창고를 쓰셔야 되셨다 하시면 그 창고 비용까지 포함하셔가지고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의 차로 이동을 하셨다면 1마일당 23센트의 공제도 가능하십니다. 이사비용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포함이 안 되는 비용도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식비나 이런 것은 포함이 안 됩니다. 이사비용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테스트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그 50마일 테스트라는 것이 있는데요. 옛날 살던 집에서 옛날에 다니던 직장과 직장의 거리가 옛날 살던 집에서 지금 현재 직장과의 거리 차이가 50마일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테스트는 시간 테스트인데요. 이사를 하신 그 새로 이사하신 곳에서 12개월 동안에 39주 이상을 풀타임으로 일을 하셔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27번 라인은 자영업세에 대한 50% 공제인데요. 그 자영업세 그 두 번째 페이지에 나오는 자영업세 50%를 첫 번째 페이지 27번에서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1번 A의 이혼수당 지급액도 그 공제 항목 중에 하나인데요. 이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그 이혼이나 별거 서류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고, 자녀 부양비, child support이나 아니면 본인이 자의로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를 못 받습니다. 32번 라인에는 그 IRA deduction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은퇴 준비를 장려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크레딧을 IRS가 줍니다. 그래서 50세 이하인 경우에는 5,000불까지, 50세 또는 그 이상 되시는 분들은 6,000불까지 그 구좌에다가 넣으시고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몇 가지 제한이 있는데요.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급여나 그 자영업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또 소득에 따라서 소득이 너무 많으면 또 그 공제하는 금액에 대해서 제한을 받게 되고 본인이나 배우자가 그 직장을 통해서 이런 리타이어먼트 플랜을 그 제공받는 분들은 또 그 공제 금액에 제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33번 라인은 그 학자금 용제에 대해서 이제 갚으신 이자를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최고 2,500불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이자 공제도 마찬가지로 그 소득의 일정 수준을 넘게 되면 삭감이 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만약에 그 여기 나와 있는 금액처럼 합동 보고 하시는 분들이 15만 5천불의 소득이 넘어가게 되면 AGI가 넘어가게 되면 2,500불 공제가 완전히 삭감됩니다. 몇 가지 제안으로는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세금보고서에 포함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이 공제를 못 받습니다. 그리고 또 부부가 별도 보고할 때는 양쪽 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은 가족이나 친척 등에게 빌린 돈에 대한 이자는 공제가 안 됩니다. 학비 공제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도 원래는 없어지려고 하다가 다시 연장된 그런 공제 항목입니다. 학비, 책값, 그리고 학용품 등의 비용에 대해서 공제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꼭 그 해당 연도에 시작하는 학기에 대한 비용뿐만 아니라 그 다음 연도에 1월부터 3월 안에 시작하는 학기에 대한 것도 미리 지급하시면 그 연도에 그 공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한되는 것은 그 보험이나 의료비용, 기숙사비용은 포함이 안 되고요. 마찬가지로 부부가 별도 보고할 때도 이 공제 항목을 쓰실 수가 없습니다. 회사님 그러면 학비 공제에서 그 네. 컴퓨터 소프트웨어 이런 거 비슷한데 그런 네. 것도 네, 그게 그 학과목 이슈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공제 받으실 수 있는 그 금액들이 나와 있는데요. 부부가 합동보고 할 때 그 소득이 그 adjusted gross income이 13만 불 이하인 분들은 최대 4천 불까지 공제액을 포함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3만 불부터 그 16만 불인 분들은 2천 불까지 16만 불이 넘어가게 되면 공제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게 끝나면 저희가 프린트물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제가 오늘 그 이 자료들을 프린트해서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안 적으셔도 됩니다. 그 학비가 학원비나 사교육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사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자기의 자업 스킬을 임프로브 향상시키기 위해서 들어야만 했다 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 아니면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학비 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세금 보고 준비는 아직 안 돼 있다고 들었는데 그거 네. 맞습니까? 그 지금 이 공제는 공제를 하시는 분들은 가능합니다. 근데 그 에듀케이션 크레딧을 받기 위해서 지금 크레딧과 공제는 다릅니다. 예. 근데 그 크레딧을 받기 위해서는 그 작성해야 되는 양식이 따로 있어요. 그 8603이라는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을 받을 준비가 아직 IRS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는 몇 가지 감세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Foreign Tax Credit이라는 것이 이제 그 47번 두 번째 페이지 47번에 있는데 이것은 그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외국 정부에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이제 미국에서 세금 보고하실 때 크레딧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라인 48번에 있는 그 크레딧 포 차일드 앤 디펜던트 케어 익스펜스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납세자가 일을 하거나 일을 찾거나 아니면 학교에 다니는 것을 다니기 위해서 어린 자녀나 지체가 불편한 그런 부양가족을 어딘가 맡기고
거기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이제 정부 IRS가 이제 크레딧을 주는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환급이 되지 않는 감세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격은 그 자녀의 경우에 13세 미만이어야 하고 납세자의 부양가족이나 배우자의 경우에는 지체장애가 있을 경우 그리고 이 부양가족이나 자녀의 경우에 반드시 그 납세자와 반년 6개월 이상을 함께 거주해야만 이 크레딧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공제 가능한 비용은 그 해당되는 그런 부양가족이 한 명일 때는 3,000불까지 두 명 이상일 때는 6,000불까지의 비용을 공제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크레딧은 소득에 따라서 그 비용의 20에서 35%까지의 그 크레딧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AGI가 43,000불이 되게 되면 크레딧이 20%로 줄어들게 됩니다. 자, 몇 가지 제한과 예외가 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크레딧은 납세자가 일을 하는데 필요한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부부가 가지고 있는 그 근로소득 중에서 작은 금액까지의 비용까지만 그 감세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만약에 두 분이 한 분은 일을 하고 한 분은 일을 안 했으면 크레딧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안 한 한 분이 그런 몸이 불편한 부양가족이나 어린 자녀를 집에서 봐야 된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만약에 남편분은 밖에서 일을 하는데 아내분이 학교에 갔다. 그러면 이 학교에 다닌 그 아내분에 대해서 그 비용만큼 그 공제 가능한 비용만큼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녀가 예를 들어 한 명일 경우에는 한 달에 250불의 소득이 있었던 걸로 간주를 해서 1년에 3,000불까지 비용 공제를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51번 라인에 있는 그 Child Tax Credit이라는 것은 17세 미만의 자녀에 대해서 그 각 천 불씩 받을 수 있는 그 감세 항목입니다. 제한은 역시 이제 소득의 제한이 있는데요. 부부가 합동 보고 시에는 11만 불이 넘어가게 되면 1,000불이 증가할 때마다 50불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제 이 크레딧이 줄어드는 것은 해당되는 자녀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삭감되는 그 소득 범위가 이제 변동이 되는데요. 그 숫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자, Additional Child Tax Credit이라는 것이 이제 65번에 있는데 이것은 환급이 되는 그 크레딧입니다. Child Tax Credit을 자녀 한 명당 1,000불씩 받으실 수가 있는데 이 1,000불을 다 못 쓰셨을 경우에 그 나머지에 대해서 환급이 이제 계산돼서 나옵니다. 물론 이제 다 받으신 경우에 따라 다 다른데요. 그 안 쓰신 부분에 대한 환급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근로소득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3,000불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어야만 이 환급 받을 수 있는 Child Tax Credit의 대상이 되십니다. 자, 교육비 감세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부분은 정말 많은 분들에게 해당이 되고 또 많은 실수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만약 실수가 발생하면 큰 환급을 못 받으시게 되거나 아니면 그것은 나중에 발견했을 때 수정 보고 하시기 위해서 괜히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조심하셔서 신중하게 최단의 그 감세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아메리칸 아포튜니티 텍스 크레딧과 라이프타임 러닝 크레딧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비교를 조금 이따 해보도록 하고요. 우선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교육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학비와 등록비, 그리고 학과목 관련 책값, 학용품, 비품,
컴퓨터, 아까 말씀하신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로 그 학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은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숙사 비용이나 그런 것은 포함이 안 됩니다. 자, 그럼 아메리칸 아페튜니 텍스 크레딧과 라이프타임 러닝 크레딧 또 비교를 더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메리칸 아페튜니 텍스 크레딧은 그 학생이 학부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과정을 듣는 경우에 학위를, 학부 학위를 받기 위한 과정에 있을 때 주어지는 그런 감시 항목인데요. 이것을 받기 위해서 그 학생은 1년에 최소한 한 학기에 반, 해프타임 이상을 그 학교에 다녀야만 합니다. 또한 마약과 관련된 중범죄를 짓지 않아야만 이 크레딧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크레딧 계산은 이렇게 됩니다. 각 학생당입니다. 한 명당 최고 2,500불까지의 감세가 가능한데요. 이 2,500불 계산되는 것은 첫 2,000불에 대한 100%, 그리고 그 나머지 두 번째 이제 2,000불에 대한 25% 계산을 해서 총 2,500불이 이제 계산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감세액의 40%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000불까지, 각 학생당 1,000불까지 환급도 받으실 수가 있는 그런 중요한 감세 항목입니다. 자, 그럼 그 라이프타임 러닝 크레딧은 어떻게 다른지 보겠습니다. 라이프타임 러닝 크레딧은 학위를 받기 위한 과정이 아니어도 자기가 어떤 그 일하는 데 있어서 어떤 뭔가를 더 배워야 되겠다 해서 그런 듣는 과정, 또는 그 학부 과정을 4년 이상 다녔을 때 그럴 때 이제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아메리칸 오퍼튜니티와 다른 점은 그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제 최소한 얼마 이상을 들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감세액 계산은 교육비 들어간 교육비 만 불까지에 대해서 20% 최고 2,000불까지 환급이 안 되는 감세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몇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그 교육비 감세와 관련해서. 교육비가 있었을 때 가장 큰 절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 크레딧과 한 가지 공제 항목을 말씀드렸는데 일반적으로 크레딧이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크레딧이라는 것은 그 텍스가 계산돼서 나온 것을 갖다가 1달러 대 1달러로 줄여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크레딧을 선택하시는 게 거의 95% 이상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자기가 내야 될 세금에 대해서 다른 그 감세 항목들이 적용이 돼서 세금을 충분히 줄여줄 수 있는 분들은 크레딧보다 공제를 특히 이제 라이프타임 러닝 같은 경우에는 환급이 안 되기 때문에 아메리칸 아프터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급이 천불까지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다르지만 만약에 라이프타임 러닝 크레딧으로 잘못을 계산했을 경우에는 많이 손해를 보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크레딧이 필요가 없는 분들은 그것을 만약 공제로 하셨다면 첫 번째 페이지에서 공제 항목으로 집어넣으셨다면 그 과세 소득을 줄여서 연방 정부에 대한 과세 소득을 줄이고 세금을 줄일 뿐만 아니라 주 정부에 대한 과세 소득도 줄이고 주 정부의 세금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주의하시고 어떤 게 가장 전체적으로 효과가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한 학생에 대해서 두 가지 크레딧을 받거나 아니면 공제와 크레딧을 둘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학생이 한 가정에 학생이 한 명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그 효율적인 가장 효과적인 그 방법 선택하기 위해서 한 사람은 한 학생에 대해서는 크레딧을 선택을 하고 다른 학생에 대해서는 공제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중요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은 것이 그 언니컴 크레딧이라는 겁니다.
이 언더인컴 크레딧이라는 것은 그 언더인컴 즉 그 근로소득이나 자영업 소득이 있는 분들에게만 주는 그런 감세 혜택인데요. 취지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밖에 나와서 일을 할 때 일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하지만 그 소득이 많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정부가 어느 정도 보조를 해주는 그런 감세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투자 수입이 3,200불을 넘으면 안 됩니다. 투자 수입이라고 한다면 이자라든지 배당금 또는 그 주식 투자 등을 통해서 3,200불 이상의 투자 소득이 있으시면 이 크레딧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또 부부가 별도 보호시에도 이 크레딧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셜시큐리티가 없는 사람들, 즉 택스 아이디만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것을 받을 수가 없는데요. 본인뿐만이 아니라 자기 부양가족이 택스 아이디,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없고 택스 아이디만 가지고 있다면 이 크레딧은 적용이 안 됩니다. 몇 가지 더 자기 요건을 보면 납세자나 배우자가 다른 사람의 세무보고서에 부양가족으로 포함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이것을 받을 수 없고 비거주자도 제외됩니다. 자, 최대 언더인컴 크레딧 금액을 보겠습니다. 자녀가 없고 그 근로소득이 13,980불 이하이고 어저스티드 그로스 인컴이 19,190불 이하일 경우에 부부가 합동 보고시 최대 받을 수 있는 것은 475불입니다. 만약에 자녀가 자격이 되는 자녀가 두 명이고 그 근로소득과 AGI가 그 재정 정해져 있는 금액은 넘지 않는다면 최고 5,236불까지 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몇 가지 더 언더인컴 크레딧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녀가 없는 납세자가 이 크레딧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소득과 AGI 리밋을 넘지 말아야 되고 또 25세 이상, 65세 이하여만이 이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그런 아까 소득의 그런 제한을 반드시 이제 그 충족시켜야 하고 스케줄 EIC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세무보고서에 포함시키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포함이 안 되면 언더인컴 크레딧을 IRS가 그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그것을 다시 이제 추가로 보내달라고 해서 더 그 환급 받으시는 것이 많이 지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법률 조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혹 그 이혼을 하였거나 별거로 하시는 분들 중에서 실제로 자녀를 데리고 있지 않는 분이 언더인컴 크레딧을 이제 보관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실제로 IRS가 그 언더인컴 크레딧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부주의한 실수로 언더인컴 크레딧을 잘못 클레임하셨거나 더 큰 금액을 받거나 이렇게 하셨을 때는 향후 2년 동안 그 언더인컴 크레딧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사기나 남용으로 인해서 이렇게 신청을 하신 경우에는 향후 10년 동안 언더인컴 크레딧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몇 가지 중요한 IRS 통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2010년도 세무보고서에 대해서 IRS가 발표한 통계입니다. 2010년도 세금보고서를 개인이 이제 보고한 세무보고서가 140밀리언이 조금 넘었습니다. 141밀리언 가까운 그 세무보고서가 이제 보고가 되었고 그 중에 1.65밀리언에 대한 세무감사가 이루어집니다. 총 1.1%에 이제 달하는 건데요. 하지만 그 자영업세 스케줄 C라는 것을 보고하고
또한 동시에 언딩크 크레딧을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총 2.2%에 대한 감사가 실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스케줄 C에 25,000불 이상을 보고하시고 언딩크 크레딧을 청구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1.7%의 이제 IRS 감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자, 사실 2.2%, 1.7% 하면 굉장히 적은 숫자처럼 들리죠. 하지만 전체적인 숫자 1.1%에 비하면 두 배 가까이 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그 언딩크 크레딧을 남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IRS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많이 강화를 합니다. 자, 몇 가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절세 계획안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권장하는 것은 그 직장에서 401k나 그 세금을 많이 디퍼, 그러니까 연장하실 수 있는 그런 플랜들을 가입하실 수 있다면 최대한 활용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401k나 이런 그 플랜들은 지금 그 소득세만을 줄이는, 연방정부 소득세만 줄이는 것이 아니고 소셜시큐리티 텍스, 메디케어 텍스, 그리고 주정부 세금까지도 줄입니다. 거기다가 지난 몇 년 동안 지금 그 감세를 받을 수 있는 그 401k에 대해서 감세까지 받을 수가 있고 또 그 HSA라는 것은 그 조정 항목으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최대한 활용하시면 2중, 3중의 절세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트레디셔널 IRA에 그 납입하시는 것도 2중의 절세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2012년도 세금 보고를 위해서 아직도 시간이 있습니다. 4월 15일까지만 그 구좌에 돈을 납입을 하시면 2012년도 세금 보고에 포함을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50세 미만인 분들은 5,000불까지, 50세 또는 그 이상인 분들은 6,000불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중 절세를 보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그 세무보고서에서 보고 지나갔던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고, 또 소득 제한이 있긴 하지만 해당이 되신 분들은 1,000불 또는 부부가 합동 보고할 때는 최고 2,000불까지도 텍스 크레딧을 또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적극 활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또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사항은 부양가족에 대한 그 개인공제입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집 나갔던 학생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친구나 친지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우선 50% 이상을 서포트한 가족, 친척에 대해서는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개인 공제를 가능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만약 가능하다면 그분들에 대해서 3,800불에 대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가족이나 친척은 아니지만 자기 집에서 12개월 동안 함께 거주한 사람에 대해서 50% 이상의 그 서포트를 하셨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킬 수도 있고 또 공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몇 가지 연말에 하실 수 있는 절세 계획들입니다. 지금 연초니까 올해 세금보고 준비를 하실 때, 내년에 하시는 세금보고 준비하실 때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항목공제를 하시는 분들은 1월달에 내셔야 되는 그 페이먼트를 12월달에 하셔가지고 그 해당 연도, 그 12월달에 그 내신 그 연도에 세금보고 하실 때 포함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기지 인터레스트라든지 그 재산세라든지 이런 것을 1월달에 내실 것을 대신 12월 말에 내셔가지고 그 해 세금 보고 하실 때 조금 도움 받으실 수가 있고요. 자, 교육비, 아까 교육비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다음 연도 1월부터 3월까지 시작하는 교육비에 대해서 미리 예납을 하시면 세금 보고하실 때 도움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 손실이 난 주식을 매각하셔가지고 거기에서 발생한 그 손실을 공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주식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기부나 헌금을 통해서 또 그 이중으로 효과를 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손실이 난 주식을 매매하고 그리고 거기서 그 받아들인 그 금액을 갖다가 교회나 이런 데다가 자선단체에다가 기부를 하시게 되면 우선 그 손실이 난 부분에 대해서 캐피탈 로스에 대한 디덕션을 받으시고 또 헌금하신 것에 대해서 기부 공제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익이 있는 주식을 헌금이나 기부하시게 되면 물론 이제 캐피탈 게인 택스가 적용이 되시는 분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거긴 하겠지만 캐피탈 게인 택스를 면하고 또 그 헌금 금액을 또 그 항목 공제에 포함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 IRS 웹사이트 관련해서 그 인포메이션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프린트물을 드릴 거기 때문에 받으셨네요 다들. 다 적혀있기 때문에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웹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웹사이트에 가시면 각종 양식과 그 양식에 대한 설명서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영어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이 파일을 무료로 하실 수 있을 만큼 그런 소프트웨어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소득의 제한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그 전화번호들을 적어놨는데요. 텍스와 본인의 텍스와 관련해서 물어보거나 아니면 텍스 그 법률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또는 환급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전화 라인도 적어놨습니다. 자, 여기 보는 것이 이제 그 IRS 웹사이트의 이제 홈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오른쪽 중간 부분에 여기 리펀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링크도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자기가 세무 보고 하신 그 거기에 간단한 한두 가지 질문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얘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보고 거기 환급 받을 금액을 기입을 하시고 요청을 하면 지금 환급이 보내졌는지 아니면 아직도 진행 중인지 그런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밑에 보시면 free file 또는 e-file 이런 것이 있어서 여기 클릭하셔가지고 들어가시면 그 소프트웨어, 텍스리턴 작성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개인 세무보고대에 대해서 했습니다. 혹시 개인 세무보고 관련해서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한 5분 정도 브레이크하고 그런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소득자들에 대해서는 총 그 항목 공제에 대해서 제한이 있긴 하지만 그런 헌금에 대해서는 그런 제한은 사실은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그 자기가 벌어들인 그 소득에 비해서 그 에버리지보다 많이 높게 헌금했다라고 그 하시면 감사 확률이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 확률이 높아진 것을 두려워해서 실제로 했는데 보고 안 하시는 것은 그 현명한 것이 아니죠. 보통 교회 같은 데 이렇게 11조나 뭐 이렇게 하면 네. 보고는 따로 그냥 보고를 안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것도 이제 교회에서 사실은 받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그 포함돼서 받으셔야 되고 사실 그 에버리지 숫자들이 나와 있긴 합니다. 그 자료가. 그러니까 얼마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얼마에 그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헌금을 했는지 그게 나와 있는데 거기서 크게 벗어나게 되면 감사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럼 한 마디만 여쭤보세요. 네. 학생들이 대학교 가면 사인으로 좌표에서 뽑은 이컴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그
아이가 따로 그게 본익스판 크지가 않은데 그런 경우는 따로 픽스를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은 그냥 네. 저희가 같이 했거든요. 네네. 네. 그런 분들도 소득의 일정 수준 보통 보고를 사실은 이제 안 하셔도 될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최소한도 소득의 소득보다 작으면 사실 보고를 안 하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IRS가 자기네가 받아들일 돈이 없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자제분께서 일을 하시면서 세금을 내셨다. 그러면은 그 버신 거를 전부 다 공제를 받으시면 그만큼 내신 거를 전부 다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걸 받기 위해서는 세금 보고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작년도 이제 세금, 2012년도 세금 보고를 하시면서 그렇게 모든 걸 환급을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올해도 뭐 약간의 일을 하셔가지고 소득이 생길 것 같으시면 그 인플로이어가 주는 고용주가 그 세금 보고 맨 처음에 이제 페이로 하실 때 그 양식을 줘요. 그러면 그 안에 보면 그 나는 그 연방정부 소득세 대상이 아니다라는 체크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체크를 하셔가지고 내시게 되면 소득세를 하나도 안 내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받으시게 되면 세금 안 내셨고 또 내년에 세금 보고를 하셔야 되는 대상이 아니면 세금 보고를 안 하시고 지나가도 괜찮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까요? 만약에 스칼라십 같은 거 받을 때 그런 건 소득에 들어가는 건가요? 스칼라십은 일반적으로 소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